자, 드디어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지금 연달아 이두번 이제 그 앞전에 올린 영상이 다 사고 영상인데, 물론 사고라고 해서 커다란 사고가 아니에요. 아주 자잘한 사고인데, 요런 것도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영업용지 기차하다 보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사고 이후로 연달아 이제 세 번째 사고가 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제가 자주 오는 거래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도 이 PVC 팔레트기 때문에, PVC라 그래야 되나? 이 플라스틱 팔레트기 때문에 또 짐도 잘 꾸려져 있잖아요. 이게 넘어갈 짐이 아니거든요. 뭐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약간 이제 회전하는 데서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사고 한번안 나고 하던 곳이지요, 이것도요. 뭐 실수할 일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하차 장소가 좀 좁긴 좁지만, 사고 날 일이 없는 짐이고, 사고 날 일이 없는 그 거래처랍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아주 조그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죠. 네 건의 사고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뭐 경제적인 피해라 그래서 커다란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짐은 이제 두유 박스인데, 랩도 감겨져 있고, 또 팔레트도 단단하고, 이게 뭐 넘어갈 일은 없겠죠, 봐도. 도대체 뭔 여기서 또 사고가 났단 말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제 봐야지 뭐 말로는 설명해나 마나해요. 근데 요번에 요거 이제 사고 난 영상 중에서는 그 다른 각도에서 찍은 캠이 하나도 없네요. 다 영상이 다이 블랙박스 영상일 뿐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서 이제 회전하는데 여기가 좀 좁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여기도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회전하던 곳이에요. 잘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여기 직원분들이 두유 팔레트를 저 안으로 이제 다 끌고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그 여기서 박스 넘어가는 그 영상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한게 아니고 여기 이제 직원분이 넘겨뜨렸죠? 그 물건 자체가 이제 옆으로 누워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오늘 아직 물건도 잘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을까요? 흔한 작업이지? 팔레트 작업이 또 더군다나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떠서 창고 안에 한번 들여놔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일이고 안전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고 한번 나기 시작한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 하차로 갔다가 스틸 그레이팅을 찌그러뜨려 먹고, 그 이제 처리는 거기 이제 소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는 바로 이제 그 현장 다음에 간 곳인데 농산물 박스 살짝 넘어갔죠? 그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죠, 사실은요. 사고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제 뜻과 의지와는 틀리게 이제 혼자서 일하는 작업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일은 제 실수입니다. 이건 안 나야 되는 일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틀림없이 사고 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왜 사고가 났을까 하게 되는 일이죠. 항상 무슨 사고든지 그렇습니다. 뭐 사고가 나고 싶어 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는 사고죠. 정말 지게차는 이런 잠깐만 방심을 해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 평화롭게 지금 두유 팔레트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이렇게 평화로운 일이 이제 일상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어제 그제 이후로 지금도 조금은 제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죠. 작업을 하면서도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과는 틀리게 그게 털어지지가 않네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이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연달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요. 뭐 이거 후진해 갖고 회전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누구든지 이거는 뭐다 쉽게 할수 있는 일이죠. 지게빨만 길면은 덧발이 기니까는 두개뜰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아주.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갖다 놓을 때까지 아직까지 그 파레트들을 다못 끌어다 놨네요. 부지런히 갖다 내려놓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두개 떠서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요. 저 안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걸 떠서 안에다가 이제 창고에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랙 위에 뭐 2단, 3단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느려갖고 밀릴 수밖에 없죠. 아, 이날은 참 날씨도 좋았는데, 날씨는 좋았는데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네요. 너무 큰 사고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사고만 해도 또 애교죠. 오늘 끝까지만 해도. 지난번 박스 넘어간 것도 애교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작업도 뭐 사실은 사고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일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그거의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일어날 사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라고 할수 있는데 항상 그랬죠. 영업용지 개차는 실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에 따른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자, 아직도 이제 제가 조금 빠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그냥.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뭐, 궁금하게 생각해봤자 뭐,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진짜 일상스러운 일이죠. 이 정도 일은 뭐, 정말 아주 평범한 일인데. 왜 저는 그 실수를 할까요? 뭐, 오늘 마음이 급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일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시간도 많고, 땅도 아주 아스팔트가 단단히 포장이 돼 있어갖고, 땅도 좋고, 또 파레트도 아주 탄탄한 파레트죠, 저거는요. 또 물건 자체도 랩에 칭칭 감겨 있고, 뭐 어디 쏠려 있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함정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이제 함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영업용지 개차는 뭐 잠깐의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얼굴을 붉게 되는 거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100% 잘못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일은 제가 100% 잘못하는 거예요. 저의 무조건적인 100% 잘못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돼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어떤 일일까요, 과연요? 내가 지게차가 100% 잘못한다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업체 측에서 화물차를 잘못 주차시켜줘갖고, 거기 이제 사고가, 지게차 사고가 날수 있는 거에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100% 이제 지게차 보고 책임을 지라 그래갖고, 잠깐 이제 기분이 나빴던 일이고, 두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지형에 의해서 저절로 넘어가는 짐이었어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큰 사고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실수지만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지형 때문에 혼자 넘어가는 거였고, 그것도 이제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혼자 넘어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오늘 거는
100% 제 잘못입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다른 변명을 할 건덕지가 안 되죠. 지금 이제 틀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약간 팔레트가 높았는지 몰라도 저 뒤에 이제 팔레트를 못 본 거예요, 제가요. 그 바닥에 놓고 밀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뒤에 팔레트 위에 지금 이 팔레트가 얹힌 거예요.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가려져갖고 저 뒤에 팔레트가 안 보이는데 후진해갖고 보니까 거기 팔레트가 하나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저 팔레트를 못 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때 가서 팔레트를 놓고 내려왔던데 지게팔에 보니까 두유가 묻어있네요. 허옇게 묻어있죠. 잘못된 거는 이때 깨달은 거죠. 그러나 일단은 작업을 하고 봐야죠. 큰 사고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두유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두유가 묻어 있다는 거는 저 두유 팔레트가 터졌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100% 저의 잘못으로 터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있는 팔레트를 못 보고 그 위에다가 이 팔레트를 갖다 얹혀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뭐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몇 박스 터졌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몇 박스가 터졌든 간 어쨌든 이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줬잖아요. 어쨌든 이제 100% 제 잘못. 이게 이제 지게차의 100% 잘못입니다. 그것도 못 보고 들어가 저 큰 팔레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못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두유 팔레트가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 해요. 그만큼 이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이제 약간 그 지게발에 두유가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약간 제가 조금 위축이 되긴 했지만 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팔레트에 왜 저게 터졌을까? 지게발이 나갈 일도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세워놓고선 내려가 봅니다. 저 두 팔레트 꽂아도 지게발이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저게 이제 팔레트가 1200짜리거든요. 그럼 2400이고 지게발은 2300이기 때문에 1150인가 1200인가 어쨌거나 지게발이 나가질 않는데 저렇게 많이 두유가 흘러 있잖아요. 그 제 팔레트로다가 그 기존에 내려놨던 팔레트를 옆으로 치면서 내려놨기 때문에 밀리면서 조금 눌렸기 때문에 두유 박스가 터진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뭐 저 창고 하시는 분이 좀 사람이 좋아갖고 직접적으로 뭐 배상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자진해갖고 그냥 그 오늘 지금 이거 일하는 거 돈을 안 받고 올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저렇게 사고 쳐놓고 돈 받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한 일이 그냥 제로가 됐다는 거. 돈을 못 받고 해드린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100% 잘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탈하게 이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이제 사무실을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그걸 못 본 거죠. 그 큰 팔레트를. 그래갖고 피해를 입혀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다 보니까 뭐 일한 거 돈 안 받는 수밖에 없죠. 뭐 더 큰 사고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유 박스 몇 개 터져갖고선 일만 하고 돈을 이제 못 받고 더더 사무실을 가는 중입니다. 속으로 이제 이걸로써 이번 지옥 주간에 그 사고들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아니죠. 또 다음날 또 사고가 납니다. 제일 큰 사고죠. 네 번째 사고 중에서 현재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고가 제일 큰 거예요. 제가 현재까지는 크죠. 제 지게차 요금 6만원을 못 받은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일어나는 사고는 그거보다 훨씬 큰 사고예요. 물론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요거보다 더 큰 사고고 잘잘못이 또 따질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사고였죠.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일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영업용지 개천은. 영업용지 개천은 100%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뭔가 정신을 딴 데 팔았다는 얘기죠. 거기 분명히 내가 갖다 놓은 파레트인데 내가 갖다 놓은 파레트에 갖다가 내 들고 들어간 파레트를 밀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저의 완벽한 실수로 난 사고랍니다. 이런 게 이제 100%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물어달라 그래도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지 그냥 다 물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하다 난 사고라도 이거는 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뭐 이런 일도 많진 않지만 거의 없는 사고예요. 이런 거는 뭐 일어났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지게차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거 깜빡하고 거기 빨에 쓰는 거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고 또 이제 시야가 가려져 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 거기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 뭐 쳐버립니다. 사실은요. 그 앞에 눈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정신을 항상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게차 일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아차 깜빡하는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도 없을 것 같지만 간혹 한 번씩 일어나죠. 100%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요거는 뭐 지게차가 100% 잘못이죠. 뭐 기술자거나 안 기술자거나 뭐 경력자거나 비경력자거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그냥 두말하지 말고 배상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배상해 주세요.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자, 기분 좋게 일 마무리하고 돈은 못 받았지만 그냥 뭐 서로 소소하게 해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요거보다 큰 사고라는 거 그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다 말씀드리면 스포잖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